전문가들은 장 막판까지 어떤 종목을 유심히 또 살펴보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가지 오늘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SK인베스트의 송가람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자, 반 소장님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하네요. 네,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CJ시푸드입니다. 네. 예, 이 CJ시푸드는 그 수산물 가공식품 전문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난달 28일 CJ제일제당과 1472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.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그 CJ시푸드 제품과 또 상품에 대한 판매 계약인데 이게 매출 대비 90%더라고요. 그 90%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앞으로 그 재무적인 실적이 충분히 좀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CJ시푸드는 각자 대표이사에서 최근에 그 박태준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을 했는데 이게 CJ제일제당 상무를 영임하신 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CJ제일제당과 CJ시푸드가 같이 연계성을 가져서 크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금일 시장했을 때 그 17% 이상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이 오후 들어 굉장히 크게 조정폭을 가지면 2% 그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그 차익 실현이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준 걸로 보여지고요. 한 번 더 조정폭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지나다가 또 한 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단기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추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3,500원까지 바라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CJ시푸드 오늘 장 초반에 상승 탄력을 많이 좀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. 자, 이번에는 송가람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네, 저는 신일제약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네. 당일 신익제약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변이에 따른 지사제, 사재기 소식에 따라서 강한 상승 모양새를 보였습니다. 현재 흐름 강한 상승 이후에 16%대 상승 이후에 눌린 이후에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.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아직까지 중기로는 아직 바닥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 추가로 상승 여력이 있고 추가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코로나 자사제 외에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도 튼튼하고 그 외에 다른 제약품 품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외로도 추가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현재 제약주들이 순환매를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제약주 순환매 속에서도 제약주들이 비중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술력이 있고 재무가 강한 회사는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신일제약을 한 번 더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신일제약 중국 쪽에 약품 사재기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재무도 좋고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의견이셨고 마지막으로 소장님 반 소장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까뮤 ENC입니다. 예, 네. 까뮤 ENC가 금일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면서 17%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오후에 좀 올라온 모습인데 사실 뭐 오늘 이슈가 부실시공 3개월 영업정지에 대한 급락이 있습니다. 즉 3개월 영업정지에 관련된 그 매출 규모를 보자면은 대략 한 86%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적은 그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영업정지는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. 또한 지난해 그 395억 원 규모의 왕십리 청년주택 공사 수주 계약을 해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와 관련된 이슈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손절을 좀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